식물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했어요. 빈혈도 굉장히 심했고, 또 어지러움증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심했는데다가, 또, 10년 동안 집 밑에 텃밭이 있는데, 농사를 이렇게 지어서 애들한테 건강식을 해주려고 농사를 지으려고 시골에 내려온 것이었는데, 결국은 빈혈 증상에다가 풀 알레르기 때문에 농사를 10년을 못 지었어요. 그래갖고 풀 조금만 만지거나 채소밭 조금만 가꾸면 온몸에 번지고, 그래서 주사 맞고 해마다 그게 행사였어요. 약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. 결국은 농사를 못 지은 거죠. 사다 먹었어요, 결국. 한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목이랑 경추, 어깨, 그리고 팔 저림, 한쪽이 팔 저림이 굉장히 심하고, 한쪽은 아주 새파란, 아주 피부가 새파랬어요, 파란 쪽이. 그래가지고,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, 네, 천연치유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한 20몇 년 전이었나? 전에 그 녹즙을 젊었을 때 먹은 적이 있었어요. 30대. 그래가지고 그때 먹어봤을 때 굉장히 좋다는 걸 그때 알았었어요. 이번 기회에 다시 먹으면 그때처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가졌죠. 풀 알레르기 증상이 10년간 약과 주사를 먹은 것이 올해, 작년에는 한 10개월 정도 녹즙을 계속 마신 이후에는 녹즙, 과일즙, 씨앗즙을 계속 먹었는데 그 주사를 맞을 필요도 없었고 약을 먹을 필요도 없었어요. 너무 피부가 깨끗해지고 좋아졌고요. 그리고 어깨 통증이나 팔저림 증상은 다 좋아졌어요. 빈혈 증상, 어지럼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것이 없어져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. 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천연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, 그분들에게 왜 질병이 생겼는지 얘기해주고, 그렇게 함으로써 질병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모두 건강하게,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